안녕하십니까, 장풍입니다. 우리 흑마이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콕 박혀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흑마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글과 소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됩니다. 스터디 위드 장풍. 지금부터 우리 흑마이들은 공부하고 나는 수업에 관련된 지구력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부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책상 정리를 딱 해놓는 흑마이들이 많아, 그지? 장풍이도 아, 나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자, 이제 지구력 강의에 대한 준비를 해보자. 수업 준비를 한번 해보자. 하면 이렇게 책상 정리를 딱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일렬로, 이거 약간 깨져졌어. 이게 일렬로 딱 정리를 해놓고 수업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간식. 간식을 딱 우리 이제 연구소, 우리 풍팸들, 조교 선생님들이 간식을 준비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이거 해달라고 그랬어. 왜냐면, 이 오징어가 얘들아, 씹잖아. 씹으면서 이 치아의 저작 운동이 뇌의 운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잠을 안 자게 한대요. 즉 안 졸리게 한다는 거야. 핸드폰은 조금 무음으로 해주시고, 자, 우리 한번 50분 동안 집중력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징어 하나 먹고 하자. 오징어 하나만 딱 먹고. 왜? 뇌에 워밍업을 해주는 거지. 뇌에도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야. 스트레칭. 이 오징어는 또 이게, 야, 이게 고추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맛이.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지금은 공박이 싫어 공박이 싫어 자, 이거 봅시다.
야식도 먹으면 돼. 응? 어이, 뭔데 이게 맛있지, 이거? 간식이 없어? 간식이 없어서 눈물이 꾸이 꾸이.
우리가 작품이랑 같이 우리 흑마이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혼자서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지 말고 옆에서 우리 흑마이들을 도와주는 가족도 있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장풍이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흑마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드는 생각들 외로움이라던가 불안함이라던가 부담감 이런 것들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없애고 좀 더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자기만의 공부법을 꼭 만들어주시고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흑마이들 모두 다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한번 잘 극복해 내봅시다. 우리 흑마이들 끝까지 힘내고 우리 올해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합시다. 우리 흑마이들 힘냅시다. 파이팅!